동성애 관련 성경구절 15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구약 성경 1.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 소돔과 고모라. 저녁때에 그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바이블 스타디. 5절. 그들을 상관하리라. 바른성경. 그들과 관계를 가져야겠다. 상관하리라는 본래 경험을 통하여 상대방을 안다는 뜻이나 여기서는 성교, 즉 동성애를 가리키는 관곡한 완곡어법으로 사용되었다. 동성애의 죄악은 아버지의 하체를 비웃은 함의 후손인 가나안인 가운데 특히 만연된 죄악이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동성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모세의 율법하에서 이 동성애는 죽음에 해당하였다. 남색을 의미하는 영어 소돔이와 소돔마이트라는 말은 성적으로 문란한 타락한 소돔에서 파생된 말로 영원한 치욕의 단어가 되었다. 2.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3.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4. 신명기 23장 17절에서 18절.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5. 사사기 19장 22절에서 23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6. 열왕기상 14장 24절.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7. 열왕기상 15장 12절.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8. 열왕기상 22장 46절. 그가 그의 아버지 아싸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9. 열왕기하 23장 7절.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10. 욥기 36장 13절부터 14절.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11.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신약성경 12.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13.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14. 디모데전서 1장 10절.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15. 유다서 1장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바이블 스타디. 최신 NIV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강력하게 명시하고 있다. 1. 고린도전서 6장 9절. 1984년에 개정된 NIV는 이 구절에서 homosexual offenders, 동성애를 범하는 자라는 표현을 썼지만 최신판에서는 men who have sex with men, 남자와 성관계하는 남자라고 바뀌었다. 무박사는 이 구절에 나오는 두 개의 그리스어 단어가 남성 동성애 행위에 있어서 각각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자를 나타낸다고 말했다. 패시브와 액티브는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은어인 탑과 바텀을 말한다. 무박사는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과 레위기 18장 22절 역시 학문적 연구 결과와 해당 구절의 메시지를 분명히 하기 위한 의도에 따라 변화를 주어 번역됐다고 밝혔다. 2. 로마서 1장 26절. Even though women exchanged natural relations for unnatural ones,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면은 Even though women exchanged natural sexual relations for unnatural ones로 바뀌었다. 자연적인 관계에 해당하는 natural relations에 sexual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 자연적인 성관계를 비자연적인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고 해석되게 함으로써 해당 구절이 여성 동성애 행위를 뜻한다고 강조했다. 3. 레위기 18장 22절. Do not lie with a man as one lies with a woman.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는 Do not have sexual relations with a man as one does with a woman으로 바뀌었다. 성관계라는 표현을 집어넣어 남성 동성애 행위를 금지한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4. 디모데전서 1장 10절. 이상 성욕자쯤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구절에 perverts라는 단어를 those practicing homosexuality, 동성애적 행위를 하는 자라고 바꾸었다. 이에 대해 무박사는 고린도전서 6장 9절의 핵심 그리스어 단어가 이 구절에도 나타난다. 이 구절의 변화를 준 것은 고린도전서에서 변화를 준 것과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성애 결론은 노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 모두 정신 차리고 차별금지법 반대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한의 씨, 크리스천TV였습니다.